premier toy variety show, 독하게 toy.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리얼트윅 브라이티쇼 독학의 토익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혜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역시 또 여러분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제곡 불러볼까요? 사연을 말해봐. 네, 오늘도 세 분의 사연을 선정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디 아, 재밌다, 람쥐님, 아, 조대현님, 마르시아 헬스스쿨님, 선정이 되셨습니다. 우선, 자, 아이디, 아, 재밌다, 람쥐님의 사연은요, 방금 전에 파워풀 강의 들었는데요, 완전 굿! 하시면서, 예전에 토익 학원 다닐 때, 어렴풋이 문제 푸는 방법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쌤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다음번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대현님의 사연은요, 토익은 꼼수다 파트 3를 들었는데요, 세 개의 문제를 풀 때 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예, 3월 시험이 코앞인데 유용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 요 분은 저희가 예전에 수강했던 분 같은데 이렇게, 예, 찾아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자, 마르시아 헬스쿠님은요, 저희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재밌어서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독학의 토익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이미 900을 오래전에 돌파한 상태라 그냥 성적 갱신 차원에서 3월에 시험 보는데 팟캐스트에서 보고 잃어버린 감각 되살리는데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 인사드리려고 가입했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짜염. 그래서 가르치고 난 35살인데 점점점 5살.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시즌 1 에피소드 9 숨막히는 접전 접속사 대 전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독학의 토익 연결사 챔피언스 리그 숨막히는 접전 경기 중계 캐스트의 김혜경입니다. 오늘 해설에 이현희 해설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현입니다. 아,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네, 오늘 경기 숨막히는 접전 접속사 대 전치사, 너무나도 정말 양 팀에게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숨막히는 접전일 텐데, 신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저희 땀이 질 거라 너무나 예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네? 말투 왜 이러세요? 네, 아, 오늘은 제가 접속사 대 전치사 접전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저희가 맛 좀 보시라고 스포츠 중계식으로 한번 처음 인트로를 꾸며봤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딱딱한 문법서보다는 저희가 좀 기억에 남으라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중계를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경기 중계 들어갑니다. 네, 이곳은 다시 경기가 열리는 종로 Y 스타디움.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접전, 첫 번째 경기는 숨막히는 접전 빅매치 때문에를 의미하는 접속사와 전치사 원인의 접전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접속사 비커우즈와 전치사 비커우즈 오브가 입장하고 있네요. 네, 접속사 비커우즈 선수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국민 접속사죠. 보자마자 누구나 알 수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비커우즈 오브 선수는 어떤 선수죠? 비커우즈 오브 선수는 거의 비커우즈 선수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커스타라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켜가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양 선수 정말 한치 양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동물 사랑을 외치며 채식을 하고 있는 요 국민 접속사 비커우즈 선수와 그다음에 그 게리 뷰티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국민 전치사 비커우즈 오브. 지금 국민 요정들의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예예. 그럼 한번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장 보시면 because of 이 국민 요정들의 어떤 결투가 되겠고요.
문장 뒤를 보니까 her flight was delayed 그리고 Miss Lee will spend the day in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 안에 이제 동사가 두 개 was와 will spend가 있는데요. 이 동사 두 개가 이 경기를 어떤 그 결정지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ecause와 because of가 너무 치열한데요. because와 because of, because와 because of. 자, 말씀드렸습니다. because 선수도 동사의 도움을 받아 because of을 물리치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승리 because of 아닌 because 선수가 거두었는데요. 역시나 이 접전 경기의 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was와 will spend 동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승은 because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because of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접전이죠. In spite of와 although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와. 우리 네. although 그리고 in spite 등장하고 있고요. 와우. 국민 복근 although라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어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국방 접속사 although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in spite of도 사실은 곧 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군대에 가셔야 하는 아하. 그런 어떤 전치사긴 하지만 아직은 안 갔으니까 핫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떤 복근을 어떤 접전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lthough를 굉장히 although를. 좋아하지만 예, 또 예. 요즘 추세가 예, 예. In spite of도 만만치 않아서 너무나 만만치 않죠. 예, 선택하기가 정말 저로서 힘드네요. 어찌나 저렇게 네네. 초콜릿 같은지 그러니까 예, 예. 달콤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보시면 또 역시나 grocery store has on great repetition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 또 clock is가 나왔다는 거 아까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접전 너무나도 과연 누가 이길지 너무나도 이 초콜릿 달콤해 보이는데 어찌 어째 어째 네. 역시나 동사 두 개의 도움받아서 아, because of처럼 in spite of도 함께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선생님이 들어볼까요? 보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라지게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저희가 사실 그 스포츠 경기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동사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접속사와 전사의 이 경기 숨막히는 접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아, 진짜 문제. 제가 준비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와우. 네 문제 제가 2분 좀 드려볼 테니까 네.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네. 네,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ABC가 엄청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네. 내용은 다 다르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거의 세 줄 이상 된다는 거. 아하. 이런 문제는 일부러 문장을 길게 만듭니다. 네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해석보다는 일단 동사를 보자는 거. 아. 먼저 1번 보시면 ABCD 나와 있고요. 역시나 의미도 의미지만 접전 구분이 중요하죠. A번과 D번 전치사 할 수 있고 B번은 접속 부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C번 접속사, 아까 보셨던 국민 접속사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문장 속에 동사 두 개 보입니다. has been moved랑 will have to work. 네네. 역시나 동사 두 개 나왔기 때문에 힘 받아서 접속사 C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 동사가 좀 많은데 이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please make sure that 나왔으니까 that절부터 다시 시작한다 보시고 meeting room is 뒤에 meet 나왔으니까 ABCD에서 나머지 A번, C번, D번은 전치사밖에 안 되지만 B번은 접전 다 할 수 있다는 거 접속사인 before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이제 실제로 우리 교실에서 풀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는 거. 왜냐면 이 접전을 좀 아신 분이라면 빈칸 뒤만 보는 어떤 버릇이 있는데 그랬다가 틀리는 거죠. 빈칸 뒤 보시면 wax coated board 그리고 뒤에가 will be라서 주어 동사 너무나도 접 해가지고 바로 A 하지만 바로 틀리는 거죠. 왜? 왜냐면 벌써 will be에 대한 주어인 all forms of paper materials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상황에서는 벌써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 그 사이에 껴있는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를 잡아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뭐뭐서 제외하고 인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약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용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주세요. 빈칸 뒤만 보지 마시고 앞도 보자는 거. 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ABCD 역시나 접전 되어 있고요. 빈칸 자리 뒤에 콤마까지 holiday season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 잡는 전치사 A번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접전 문제는 동사를 잡는 거. 동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네, 아주 클리어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오늘 배운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빅매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런 접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며 봐주시기요. 다음 시간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자,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이런 그 구성을 가지고 이것만 알면 두 문제 더 맞춘다. 이것만 알면 두 문제 더 맞춘다. 이두더. 이두더요? 네. 두더? 줄여서 이두더. 이제, 입에 새로 착 달라붙는 그렇죠. 약자. 네, 이런 타이틀로 한번 각 파트별 예, 아주 예. 중요한 천하무적 정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무적 정답 이두더. 이두더. 기대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